우리 중고등학교 때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하도 아이들이 까불고 시끄럽고 그야말로 막 분탕질치니까 선생님이 버텨가면 야 너희가 이 자유인 줄 아나? 자유는 그게 아니야. 질서를 지키는 게 자유야. 이라고 꾸준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유하면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 착각하는 것이 지금 어른들도 그런 사람 많은데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 실제 자유는 그야말로 어떤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광복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로 참으로 압박과 서러움의 종살이를 하며 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은 다 뺏기는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노그릇은 총알 맞는다고 다 뺏어 가버리고 질그릇만 남아가 있고 그것을 숨긴다고 하다가 붙들리 가서 반죽도록 맞고 오고 참 아무 죄가 죄 걷지 않은 것도 그냥 죄라면은 죄가 되는 이 노예와 종살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과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과 자유진영이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얼린 많은 자유를 찾는 피들이 헛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해방과 6.25 전쟁으로 인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족과 외국인들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유지하려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합지졸이 되어서 걸핏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고 걸핏하면 파벌을 일으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1대1로 붙으면 자기들이 진답니다. 1대1로 붙으면 아이고 한국 사람한테 택도 없대 자기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 셋만 모이면 내 혼자라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두 명 이상 모였다 하면은 완전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한 명보다 못한 겁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의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계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참 단계를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만 해도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온갖 종파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합해가지고 뭐 일을 옳게 못해요. 그래 초교파적인 모임이다 하면 모여놓고도 뭐 좀 있으면 또 싸운다고. 왜 감리교에서 두 번이나 해장하느냐, 장로교에서 두 번이나 해장하느냐 이래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그 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 왔어도 목사에도 전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교회 협의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교에서 계속
회장이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감리교육 회장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교파 안배하면서 또 이렇게 협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이런 협조라도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것도 없어요. 정치가들 보세요. 뭐 버텨가면 싸워가지고 뭐 난리 나죠. 지난 5년간 단결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에게 빼앗겨가지고 정말로 문제항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참으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서로는 자유는 서로 잘 살 수 있게 어떤 사회의 법과 양심의 도덕법 같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해야 얻어지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밉다고 아무나 미워하고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만 붙들고 있다고 사랑이 됩니까? 상대는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짐승들도 공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거기 법이 있습니다. 사자들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떤 법이 있습니다. 또한 하이에나도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저들을 리더가 있고 그거 따르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법을 더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 육신하고 우리 영혼은 서로 상반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내가 가는 길을 서로가 상반되어서 막아버리는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것을 곱깝게 보고 그런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도 그냥 길에서 신사복을 입고 동량을 한다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다, 스리를 맞았든지,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욕하며 지나갑니다. 네 양복 팔아가지고 네 밥 사먹으라고. 어? 그래,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참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한때는 저도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친구들을 만나 형편이 못 됐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아 만나자고 말이지 뭐 자꾸 연락이 오는 거요. 그래가 제가 여러분 나는 만날 형편이 못 된다고 피했지만은 그것이 지금까지도 한국에 친구들한테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놈은 미국 가면은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는 놈이니까 우리도 만나지 말자 해가지고 한국 갔어요. 지난번에 아무도 못 만나갔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못 만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만날 형편이 못 됐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한 끼 한 끼가 정말로 괴로웠다고. 그걸 갖다가 상대편 형편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와 같이 너무나 육신과 영혼이 대적이 되어서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고 우리의 자유가 거기서 완전히 빼앗기고 말 때가 많습니다.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하나하나 짚어서 말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육신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온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기 쉬운 이런 생각들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범죄하는 것에 쓰지 말고 경건의 연습과 거룩한 일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누리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크리스찬들이 더욱 전도에 힘쓰며 악의 세력들과 단결하여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법인지 모릅니다. 소수자들이 뭡니까? 특히 동성연애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법이 나와가지고 난리 났었죠. 동성연애자들 우리 결혼할 테니까 목사님 줄에 서 주십시오. 나는 동성연애자 줄이 못 씁니다 하니까 아 이거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난리 났죠. 온 교회가 있는 헌금 다 털어가지고 배상해 줬어요. 이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휘둘리는 크리스찬들 대해서 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옹합지졸이 되어 자기 종파나 자기 단체만 자기 교회만 잘되면 된다 하고 남은 돌아보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악의 세력에는 판판이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다시 한번 크리스찬들이 단결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 순교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박해를 247년간 당했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를 하면은 8세대입니다. 8세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8세대 동안 죽임과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상상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까? 우리가 2대, 3대 믿음 지키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식들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데 8대 넘도록 그것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숨어서 믿고 믿으면 잡혀가 순교당해 죽음을 당하는 이것을 8대가 넘도록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북에는 지금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3대째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이 아직도 이북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 국가로 데오도시우스 대제가 AD 392년에 선포할 때까지 이 박해가 247년간 계속되고 그리고 그 후에 81년간을 거쳐서 겨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핍박 때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까지가 348년 만에 로마에서 신앙의 기독교 자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348년 같으면 30세대라면 11세대 반이 넘는 겁니다. 11세대 반이 넘는 그 기한 오랜 세월 동안 죽임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 박해 때 바로 네로 황제 때입니다. AD 64년 때 그리고 2차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AD 81년에서 96년까지 3차 트라이아누스 98년에서 117년까지 4차 하드리아누스 117년에서 138년까지 10년 20년씩 이렇게 한 황제가 기독교만 없애라고 이렇게 지적해서 죽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5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61년에서 180년까지 19년 동안 6차 셉티미아우스 세베루스 193년에서 211년까지 그 17년, 14년간, 18년간입니다. 그리고 7차 막시미우스 드탁스 시대 235년에서 238년까지 8차 데카우스 249년에서 251년까지 9차 발레리아누스 253년에서 260년까지 10차 데오클레티아누스 284년에서 305년까지 10차에 걸쳐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하는 AD 313년까지 엄청난 예수 동안 8대 넘도록 그와 같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또 81년 지난 데오도시우스 대제 때 기독교 국가로 선포된 것이 AD 392년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 바울이 67년도, 베드로가 AD 68년 때 순교를 당했고, 2차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피가 흩뜨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까지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핍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악행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 한번 읽었다면은 그냥 잡혀 죽는 겁니다. 그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 주시라고 하면은 그냥 이단이라 해 잡혀 죽는 겁니다. 천년 동안 중세시대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잡혀 죽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이 박해가 어떻게 박해를 당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태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켰단 말입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거기에다가 물을 흠뻑 먹여가지고 햇빛에 내놔가지고 그냥 졸려서 가죽이 오래되면 졸려서 숨도 못 쉬고 허덕이다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말할 것도 없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재림하는 거 기다리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심령이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지금 누리는 자유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과거의 선진들의 그 고통을 만분의 일이라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거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 나를 감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살려놓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 같으면 3일 반, 반을 하나님이 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앞으로 닥칠 환란을 예비하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며 더욱 전도에 힘쓰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